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의 출제 범주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적용 범주, 용어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 보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는 일단은 땅 덩어리를 묶어서 주택단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주택단지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 단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일정한 도로 등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별개 주택 단지로 본다 해서 뭐 얘기는 간단해요. 자, 주택 단지 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정한 도로가 지나간다 했을 때 별개 단지. 그러면 이제 이 일정한 도로의 범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숫자만 물어봤죠.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요,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요거 바로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계획 예정 도로라고 하는 거, 요거 폭이 8m 이상이 됐을 때 바로 별개 단지로 본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간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자폭 국지도로라고 해서 국지도로의 경우에도 폭이 얼마? 8m 이상이 됐을 때 별개 단지로 보게 된다 해서 나머지는 별 필요 없어요. 뭐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도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다음 중, 자,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해서 폭이 만약에 20m 미만인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단지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됩니다. 또 폭이 8m 미만인 도시계 예정 도로가 지나가게 돼도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된다. 그리고 국지도로인데 그것이 폭이 8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한개 단지로 본다 해서 요세개 숫자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해서 뭐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등 등 많은 도로인데 별 의미 없고요. 숫자 기억하시는 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되게 되면 별개 단지, 만약에 20m 미만이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 도시계 예정 도로 폭이 8m 이상이 되게 되면 별개 단지, 만약 도시계 예정 도로 폭이 8m 미만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단지로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지도로의 경우 폭이 8m 이상이 되면 별개 단지, 8m 미만이 되게 되면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된다 해서 요 정도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최근에도 이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주택단지 분리라고 해서 일반 도로, 도시계획 예정 도로, 국지 도로 중에서 숫자 바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국지 도로는 8m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숫자만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별장점 안 되겠고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든가 2차 과목 전반에 걸쳐서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원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이게 민법상의 분류인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건축물 전부터는 일부하고 보속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의할 것이 소위 이제 공동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규모의 주택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85제곱미터 이하를 공동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100제곱미터 이하를 공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수도권에서의 공동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바로 공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보고요. 도시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하게 되면 역시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시골 얘기죠. 수도권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 이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단순한 시키면 이런 식이죠. 수도권 들어가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도시 지역 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읍면 지역. 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서 소위 이제 공동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의가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자, 요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개념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촉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적으로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건설케 할수 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편 자, 국토부 장관이 100% 이상, 100%까지 강제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건설케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다 또는 또 주택사업주체가 고용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0% 이상을 10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에서 소위 100%까지 공민주택 규모주택으로 건설케 할수 있다 해서 이건 뒤에서 사업주체 얘기를 할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될 텐데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다 또는 사업주체가 고용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뭐라고요? 소위 이제 주택법에서의 특이한 존재예요.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도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택을 분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거나 고용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바로 자기들 아는 사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소위 100%까지 공민주택 규모주택으로 건설케 할수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자 공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것의 정의라고 하는 거첫 번째 수도권에서는요 85제곱미터 이하 도시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업 주체가 고용자 주택 조합이 됐을 때는 이 공민주택 규모주택 100%까지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논의할 것이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구성이 됐던 문제인데요. 일단은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법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의 공동주택 하나에 한 세대가 입주해서 사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인 가구, 1인 세대 등이 증대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집에 두 세대가 들어가 살수 있게 해서 욕실이라든가 부엌 등을 따로 설치하는 구조가 소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축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설치를 하도록 할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에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도 이건 큰 이슈 안 되고요. 숫자 외우셔야 되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1두번 나와요. 그래서 이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하고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하고 섞어서 짓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전체,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 뽑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3분의 1 이내에서만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작년에 문제 구성할 때는 3분의 1, 3분의 1을 옳게 구성을 하면서 뜬금없이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의 규모라고 해서 뭐 14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의 소수를 써가지고 틀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제곱미터 이상 얘기는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 조항도 지금 삭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문제 구성이 됐는데 지금의 와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대공용 공동주택 섞어서 짓는 건 좋다. 그런데 주택단지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호수 기준으로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도 3분의 1 이하였을 때 이런 범주 내에서 소위 세대공용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주제이고요. 뭐 내용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 출제가 더뎌요. 해서 일단은 기본 의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 자체가 뒤에 내용들하고 잘 맞지 않아요. 일단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300세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를 꾸며갈 때요, 300세대 이상하고 미만은 그 주변에 그 시설, 설치하는 시설들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설치될 시설이 억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3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주변에 설치할 시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 건축 규제에 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영역을 공부할 때 6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수도권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도시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봤었는데, 이 숫자 이렇게 외워놨는데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는 공동주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어서 다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아파트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소위 단정 다세대, 단정 연립, 원룸형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세대라고 하는 거 앞에서 건축법 할때 기본적인 4계층 이하에 660 이하가 될 것이고요. 연립 4계층 이하에 660 초과,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주거 용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리 구조는 그런 식의 복잡한데,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지형 다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립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걸 원룸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범주에서 건축할 수 있고요. 해서 정의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첫 번째, 지금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자 원래 4계층 이하 이렇게 돼 있었는데, 특별히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절차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요거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낼수 있는 주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 숫자죠. 주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자, 이게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죠. 작년인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룸형 주택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모두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단순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보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지금은 두 개로 구성했었죠. 20제곱미터였을 때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40제곱미터였을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요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원룸형 주택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그 규모가 30제곱미터를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3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외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이 나와 있는데 뭐큰 이슈가 되지는 않겠고요. 해서 기본 정의까지 보셨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단지형 다세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연립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룸형은 기본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규모가 30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요 정도 가지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정답을 구성할 때는 건축 제한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도 이제 최근에 법 개정, 우리 교재에 바뀐 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거,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혀 건축 규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뭔 얘기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서 짓게 되면 동네 아사리판 개판돼 버립니다. 해서 왜?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한 세대당 한면요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세 세대인가 10세대 한 면씩 이렇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서 짓게 되면 주차 전쟁이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평생주택과 일반주택 등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외 등이 이슈가 될 텐데, 첫 번째 뭐 단지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양 연립 단지형 다세와 오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 치고요. 원칙은 뭐라고요? 없다. 근데 시험 문제 답은요 두 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룸형 주택 기준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얘기죠. 좀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원룸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집주인이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최상층에다가 이 관리가 하는 그런 주택을 짓는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85제곱미터 이를 초과하는 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해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와 원룸형 주택 용도적 불문하고 무조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포인트고요. 지난번 시험 문제 답은요, 준주거적 상업적. 자, 요걸 뭘 의미하냐면 역세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역세권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촉진케 하기 위해서 이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원룸형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즉 준주거적입니다 또는 상업적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 특별히 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대수 불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승전결 결에 해당하는 부분, 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하나의 주택 원룸형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거 용도적 불문하고 무조건 집주인 들어가 살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세대수 무관하게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요 파트를 문제 구성할 때 기본 출제는 기술이 뭐냐면은 이 단지형 연립이 뭐다, 단지형 다세대가 뭐다, 원룸형이 뭐다, 이런 전제에서 요 건축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자, 85제곱미터 초과는 하나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는 자 세대수 불문하고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요두 가지가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3회 때 구성되고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낸다더라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서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정의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때도 답이 될 확률이 현저히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건축 제한에 관한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주택법에 법조문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택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거, 주택법에서는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토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 분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일반적으로 주택법 체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해서 한동안은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다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주택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의, 자,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그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주택과 다릅니다. 특이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의는 그렇다 치고,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건물분만 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름하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위 이름하여 반값 아파트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아파트 처음 한 벌써 한 5, 6년 넘은 것 같은데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싸게 분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을 주지 않고 땅을 주지 않고 건물만 주는 개념.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임대차 계약 중에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요 지금 이제 땅을 안 주고 그 위에 건물만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세를 분양 받으신 분이 뭐를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일단 기본 숫자 40년 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자, 40년 지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럼 75% 이상의 동의, 즉 갱신 청구가 있게 되면 40년의 범주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해서 이 토지 임대 분양 주택 관련해서 임대차 기간 기본 40년, 연장해도 몇 년? 40년. 해서 최대 얼마까지? 80년까지 쓸수 있다 해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것은 40년이라는 숫자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뭐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상권 의제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서 임대차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매매교환 임대차 등 소위 이제 채권 계약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를 분양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 토지의 양수인은 누구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나가달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이런 거는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으로 의지합니다. 바로 지상권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고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상권을 의지를 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이 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40년 또는 80년까지 이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 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은데 혹시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서 그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40년 그리고 갱신 청구 이게 되면 40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정도 숫자 정도밖에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택의 종류였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이제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함에 있어서 소위 입주자 저축증서, 소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되겠죠.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을 가지고 청약을 해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거창하게 얘기하면 공개 분양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자, 거기 보니까 기숙사 나와 있고요. 다중생활실 나와 있고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네 가지. 그냥 종류 단순 암기예요. 해서 이네 개라고 한 영역은 소위 일반적으로 주거 용도로 쓰이고는 있지만은 주택법을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또 거꾸로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숙사라든가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념 보게 되면 먼저 기숙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할 때 뭐가 있냐면 주거 업무 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었죠. 이때 공동주택의 영역이 아파트, 립타스텔 그리고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숙사는 누가 이제 분양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고시원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자고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볼수 없다. 다만 이런저런 이 소위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을 하고 있고요. 자,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시끄러웠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반인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상대로 제한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청약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택인데 최소한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공개 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주택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주거 업무 시설군의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죠. 해서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인가요? 거기서 이제 중개보수 요일을 따로 공부하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요일을 주택인 중개 대상물의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일 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매매 기간은 1000분의 5 이렇게 갔었고요,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준주택의 종류. 이런 게 이제 오히려 까다롭죠. 자,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단순 암기하실 항목. 특히 이제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단순 암기 영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준주택까지 보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택과 거리가 있는 것은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했던 개념이 토지 이임대 분양주택. 이것도 전통적인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택법에서 토지 이임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낸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우리 공부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간선시설 등 있는 일단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주택단지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거 주택단지를 바로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거 해서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시기계 정도는 폭이 8m 이상, 그다음에 뭐죠?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도 폭이 8m 이상이 되게 되면 별개 단지로 보게 된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떤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일반 도로인데 폭이 20m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건 하나의 단지로 해석한다. 또는 폭이 8m 미만인 도시계획 정도로 역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국지도로인데 폭이 8m 미만이 되게 되면 별개의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해석을 한다 해서 숫자 물어보는 거세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단지의 구성 요소로서 주택 관련해서 국민 주택 규모 주택 이런 개념,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색은 85제곱미터 이하,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런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기본적으로 75% 이상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에 뜨는 것은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거나 고용자가 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 등 한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외에도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 복리, 간선 갔을 때 먼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택단지를 들어감에 있어서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자, 퇴근길에, 퇴근길. 자, 이게 마주하게 되는 것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담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문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담장 보이게 될 테고, 자, 담장 부분 지나가서 가게 되면 도로 있죠. 이 도로를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자, 도로만 있으면 안 되겠죠. 불법 주정차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차장 끝에는 항상 불법 주정차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 사무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그리고 관리 사무소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대 시설에서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켜서 부대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한편 복리 시설은요, 퇴근 다음에 그 다음날 쉴때 접하게 되는 것들. 먼저 성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이런 것들 혹시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복리 시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가는 데죠.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성인들이 보통 갈수 있는 것이 주민 운동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어르신들이 가는 부분이 바로 경로당이라고 하는 개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어린이, 성인, 그다음에 노인분들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만나게 되는데, 슈퍼 같은 데죠. 바로 근린 생활 시설에서, 자, 순서 보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이렇게 될 것이고, 그외 근생시설 이렇게 여기까지를 부대 복리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의 종류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법령을 찾아보게 되면 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없거든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 이런 걸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출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단한 번도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모의고사 이런 걸 보시다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이 범주 안에서만 외우셔야 돼. 왜? 지금 15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을 갖고 연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확률상 딱 여기까지 해서, 자, 부대시설 다시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주차장, 관리 사무소,
그다음에 다음 날쉴때 나다니는데, 자, 아이들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두 번째 성인은 주민 운동 시설, 세 번째 어르신들은 경로당,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갈수 있는데 근린 생활 시설, 요렇게 이제 해서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구분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다음에 간선 시설은 오히려 좀 간단하죠. 우리가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단지 안에는 아까 도로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당연히 상하수도 등다 주택 단지 안에 각각의 세대 연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 단지 안에 소위 기간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 그리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가리켜서 간선시설, 근간이 되는, 한자로는 근간이 되는 시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까지 해서 부대, 복리, 간선에 관한 개념 확인을 해 보셨고요. 해서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주택법상의 어떤 적용범주 용어에 관한 부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리모델링이라는 주제. 이 리모델링 얘기가 지금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요걸로 이제 한참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우리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논리 구조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거나 혹은 대수선하는 것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거 얘기할 때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은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규제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얘는 건축, 소위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존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체계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적용 관련해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라든가 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랑 주택법이랑 잘 어울리지 않듯이,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도 소위 주택법의 내용 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주택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용 검토하게 되면, 일단 리모델링 기본적인 대수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증축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자, 지금 종류 보니까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있고요, 증축형 리모델링. 해서 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걸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 해서 일단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년 지나야 다 가능합니다.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해서 소위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리모델링을 시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대수선은 10년 지나야 되고요. 또 하나, 증축은 15년.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죠. 뭐 이걸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여튼 대수선은 큰 이슈가 없고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증축형 리모델링. 해서 자, 첫 번째 이 증축이라고 하는 거, 자, 뭐 면적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 어디까지 인정이 되게 될 것인가? 면적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기존에 어떤 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자, 85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되면은, 예, 기존 자, 연면적 대비 바로 4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한편 기존의 주택이 85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떻다? 3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 30% 숫자 외우셔야 돼. 다시요. 자,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자, 연면적 기준으로 얼마까지냐 했을 때, 자, 85 미만 소규모 주택이다 그러면 4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30%, 100분의 3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될 것이고요. 물론 논의의 전제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증축형 리모델링 15년 지났을 때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자, 여기까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세대수라고 하는 것, 증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문제가 또 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이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공동주택에, 자, 앞 베란다, 뒷 베란다 틉니다. 그래서 거의 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밑에 기둥을 좀 세워가지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 정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이게 상황 자체가 되게 이제 평면 모양의 개판으로 나옵니다. 아주 집이 길게 이상하게 나와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요즘에 어떤 유행하는 어떤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평면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국은 다 밀어내야 돼. 기둥만 살려놓고 새롭게 다 짓는 시기예요. 게다가 과거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돈 들여서 집을 뜯어 고칩니다. 집을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그 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체 건축비를 다 부담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초기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형편이 좀 좋은 동네에 계시는 분들 그 동네 그냥 다 좋은 거야. 근데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1억 투자하는 거예요. 1억 투자해서 그냥 몇평더 늘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소위 단순한 면적 늘리는 형식의 리모델링이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세대수 증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주택에다가 옆을 다 터요. 중간을 다 터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세대수를 추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몇 프로?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최대 범주죠. 아까 면적 기준은 85 미만이면 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85 이상이면 30%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갔을 때는 세대수 15%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시험 문제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층수라고 하는 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이 출제 포인트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출제의 의도를 일단 보게 되면 이 증축의 의미, 자, 15년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면적, 그다음에 세대수, 마지막 단계에서 법정으로 해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층수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큰 문제의 소지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할 때마다 좀 유력 정치인 이런 분들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공약을 하고요. 그리고 뭐될 것처럼 하다가 한 8개월, 9개월 지나면 국토부에서 안전 문제를 들어서 없던 일로 돌리고 하고, 여기 이제 거의 뭐 그냥 소리가 맨날 금연거꿀인데 작년인가요? 한 8, 9월 달에 똑같은 구조가 터졌어요. 분당 쪽에서 수직 증축, 요거 이제 하려고 계획 다 세웠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전국에 리모델링 올 스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자, 기존의 주택에 있는 부분 위로 일반 분양을 할수 없고 옆으로 이제 모양만 좀 쪼개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늘릴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한 층, 두 층, 세층더 올려보자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기존의 주택 층수가 자, 14층, 아, 15층, 15층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 얼마? 3층까지 증축을 할수 있다. 위층으로. 그다음에 기존의 주택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러면 이때 얼마?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지난번에 구성할 때는 답을 2층으로 뽑았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리모델링의 기본 개념, 증축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면적이요. 만약에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85 이상이면 3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대수 기준으로 자, 100분의 15, 15%까지 증축,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15층 기준으로 법이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층 이상이다라면 3계층까지. 다만 14층 이하가 됐을 때는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답은 마지막 바로 14층 이하일 때 2층.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나요? 소위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개념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요거는 이제 사실 어디랑 정비법이랑 거의 맞물려 가요. 정비법에서요 재건축에 대응하는 개념이 소위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뭐야?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노후불량, 자, 뭐죠?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낡은 아파트를 그냥 기존의 일정한 권리를 관계 등을 유지를 시키면서 새로 확장하는 개념이 리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그래서 구조가, 법적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 시장 등이 수립을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비법 할 때, 정비기본계획 할때 제일 중요한 이슈, 도 밑에는 시가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해서 대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를 그냥 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에서는요, 정비, 자,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도지사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수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야. 여기서도요, 지금 이제 대도시장은 기장 기본 정비 기본계 무조건 수립을 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바로 이 도지사가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수립한다. 숫자 하나 쟁점 삼아야 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뒤에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이제 어디랑 똑같냐면 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이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자, 묶어서 가야 되죠. 무조건 절차, 기준, 방법 등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파트는 작년에 약간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뭐라고요? 하나는 지금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있었고요. 또 하나가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리모델링 기본계획 혹은 정비 기본계획 꼭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따로 인정했을 때 어떻다 수립을 하도록 한다. 요 정도까지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문제 구성을 함에 있어서 두개 유형으로 구성이 됐죠. 하나가 소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주제가 있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 전에 나왔던 리모델링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게 주요한 이슈. 자, 근데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을 새롭게 짓는 것이 주로 아니다. 물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긴 하지만 요건 이제 별론으로 치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 전용 면적 등을 늘리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자, 앞에서 정비법 할 때요. 자, 재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게 되면요, 외울 것들이 이런 거 있었죠. 소위 이제 의무적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액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재건축하기에 앞서서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자, 안전진단의 의미는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해서 정비법에서는요, 안전진단의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바로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리모델링에 있어서 소위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리모델링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담보를 하는 것이 안전진단에 관한 개념. 해서 자, 어떤 안전진단을 합니다.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아라는 게 안전진단 통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돼야지 좋은 거고,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 소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보니까 리모델링 허가란 표현이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 간간이 얘기할 텐데 건축 허가와 다르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건축에 해당하는 부분 또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법 공부할 때 허가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총세 가지 경우인데요. 입주자, 사용자, 또 관리 주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또 사용자가,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원시적 불이익이라고 부르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하나 더, 만약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소유자가 됐든 뭐 사용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현실적인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모호되는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사람이 일정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리모호되는 주택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 보게 되면 숫자 뭐 80%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50%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중간중간 지문 뜨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얘기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리모델링은 99.9% 답을 통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즉 10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게,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증축과 대수선 해서 우리 건축업에서 증축하고자 할 때는 허가 받도록 했었고요. 대수선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요 정도 뉘앙스 해서 뭐 아무튼 뭐큰 이슈 없어요. 내용 자체 다 사이드 지문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용어 정의 등에 이어서 살펴본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에서 이 파트는 제가 결국은 리모델링의 정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나마 출제가 될수 있다. 물론 지금 사이드 지문으로 리모델링의 허가 이런 게 지문 한두 개 구성이 됐는데 별 의미 없고요. 자, 지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분석하기도 겁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주택 건설 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 건설 재원 크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예시할 수 있는 것이 주택 상환 사채하고요,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요 주택 상환 사채가 그나마 단독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도시개발 채권이라든가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해서 소위 지방채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자체가 돈을 꾸는 제도, 이에 비해서 이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야야 지금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좀 꿔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꿔주게 되면 앞으로 뭘로 돌려주겠다? 주택으로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택 상환 사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회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 뒤에서 사업 주체 영역에서 몇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범주라고 하는 거, 토지 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비등록사업자의 한 유형으로서 토지 주택공사가 있고요. 등록사업자가 제일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애들입니다. 얘는 뭐냐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각종의 건설 회사를 가리켜서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지금요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 지금 돈은 없고 집은 지어야 했고, 야 그럼 돈좀 꿔줘, 앞으로 뭘로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뭐 발행 요건도 써 국토부장관 승인인데 큰 쟁점 안 되고요. 뭐 전에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이렇게 말장난 한 적이 있는데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 방식이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데 큰 의미 없는데, 이런 의미죠. 야 3억 원 꿔줘, 3억짜리 아파트 줄게, 이게 액면 발행. 야 3억 원 꿔줘, 3억 5천짜리 아파트 줄게, 할인 발행,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외에 지문 한번 나왔던 게 상법 478조이랑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종이 있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택 상환 사채, 자 회사채에 대해서는요 원래 상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일반적인 회사채랑 좀 틀려서 돈 꿔가지고 돈으로 갚는 구조가 아니라 돈 꿔서 주택으로 갚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상법 478조 1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돈 꿔서 돈으로 갚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 478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종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478조 1항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외울 건 이제 상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제가 얘기는 중요치 않아요. 왜?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승전결의 기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럼 주된 논의 핵심은요, 등록 사업자의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아자 다시 토지공사는 믿을 수 있지만은 등록 사업자는 일반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등록 사업자, 자, 이 다음의 경우에 사채
발행할 수 있게 돼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옛날에 나왔던 거, 요즘 이런 거안 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역시 뭐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 굳이 개념을 잡는다면 개나 소나 등록 사업자 건설 회사라고 해서 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뭐를 전제로 건설 시공 능력 등 과거의 경험을 전제로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될것 중에 하나가 보증이라는 개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요두개 비교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차이, 얘는 믿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 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요거 하나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오겠죠.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시세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는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내로 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효력이로 돼 있나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요,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했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아서 사채를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랬을 때 혹시나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사채의 어떤 효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첫 번째, 지금 등록사업자가 보증 받아서 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이 말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뭐라고요? 그 사채를 돈을 꿔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낮고요. 또 주택법 다른 조문들을 보게 되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 시험 문제 답자, 바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자, 이 사채 어떤 상환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 주제가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됐으니까 아까 이제 바로 비교해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보증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상환사채 김영식증권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볼건 아니고요. 김영증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사채 돈을 꿔준 사람 그 사람 이름, 자, 종이쪼가리에 이름이 써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해약한다거나 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요게 이제 한번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주택법도 그렇고 나중에 정비법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양도 양수가 안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총세 가지 사유.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투기 과열지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해서 보게 되면은 세대원의 근무 상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지금 주택 상환 사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그것도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는 주택 상환 사채 양도할 수 있다. 즉 팔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나머지도 구조가 똑같아요. 해외 이주 얘기 나와 있죠.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좀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다른 세상으로 가세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서 일단 지난번 시험에서는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았는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등과 맞물려서 볼때 불가피한 이사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이때는 주택 상환 사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제 정말 양도까지 봤는데 원칙은 그렇죠. 이 주택 상환 사채 지금 매수자를 발행을 하고 지금 돈을 꾼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언제 이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법 478조 1항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떴었는데 문제는 예외 항목 중에 하나예요. 바로 주택으로 상환할 주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해서 아직 이 파트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아마 좀 특이한 지문이 될 거예요. 다시 주택 상환 시세는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 3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결국은 주택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해서 결국은 뒤에서 이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얘기를 할때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집 마련하기 위한 지위 증서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두 개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공부한 주택 상환 사채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 증서. 그리고 뒤에서 공부하게 될게 주택 조합 원해지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주택법 체제 하에서 집 없는 서민들 또는 형편이 좀 어려운 서민들 등등등에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부할 때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해서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조합원의 집이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된다. 물론 시험에 나왔던 쟁점은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나중에 주요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해서 현행법상 입주자 저축 증서는 딱 하나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용 자체를 볼건 아니고요. 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런 구조죠. 우리가 뭐냐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자 분양을 받는 방법. 자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드린 주택 상환 사채를 가지고 매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걸 이제 일정 기간 불입을 해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그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 바로 뭘할수 있다고요? 바로 자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주택법 하에서는 상당히 특과 특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알선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셔야 돼. 주택법에서 내집 마련하는 방법, 지금 주택 상환 사채이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공부하게 될게 주택 조합 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용어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주택 건설 재원 등에 관한 부분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 건설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